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왜곡된 표현으로 이 시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상대를 통해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내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해주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한 번 더 말해주시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면 옆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어서 도저히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를 보지도 않고 있다고, 상처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은 원래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상처를 안 받기 위해 앞사람을 향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격려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학 시절을 돌이켜볼 때 분명 한 학기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한 학기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하는 날은 단 이틀 뿐이라는 사실이 중간고사 바로 전날과 기말고사 바로 전날 단 이틀, 그렇구나, 한 학기가 긴데 왜 공부는 이틀밖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이틀 동안 한 학기 공부를 다 한다는 사실이라. 그렇게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왜 나는 한 학기를 다녀야 할까? 이틀만 다니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썰렁하군요. 하여튼 저만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고생하죠. 시험 전날 정말 고생해요. 한 학기 공부를 하루에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고 나서 꼭 결심을 하죠. 다음 학기에는 평소 때 이렇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학기도 똑같다는 사실이 역시 우리 인생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서 언제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 이 기말고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날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끝이 있고요. 개인의 역사에도 끝이 있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에도 역시 끝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종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지혜이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바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끝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소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소식이고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두려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갈라질 걸,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아닌 자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모든 선교와 전도가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전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날은 공포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의 날은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시면은요, 그 종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언비어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뭐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어떤 청년이 문의를 하는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두렵다고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소식을 들을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관점은 이런 거예요. 끝이 있음을 알되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의 날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깨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을 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나무를 보면 계절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를 보았는데 겨울에는 메마른 나뭇가지 뿐이었는데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고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종말의 때는 그 날과 시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대충 여름은 다가오고 있지만 몇 날 며칠부터 여름이 시작하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확하게 그 날과 시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이단입니다. 혹시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요, 여러분 귀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알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단이에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시니 때가 됐으니 준비하라 막 겁을 주는 소식 들립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무관심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또 한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극단은 뭐냐면은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날은 어느 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둘 사이에 있어야 해요. 날과 시를 정확히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징조와 세상을 분별해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안 가까웠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 자,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즉, 나무를 볼 때 그 나무에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이제 곧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지 안 다가오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근데 이 이런 일들이라는 게 어떤 일일까요? 이 일들은 지금 누가복음 27장의 이 앞부분부터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말의 때를 분별하는 일들.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것은 이단과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함께 그 부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뭐라고요? 가짜 그리스도, 가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나고 가짜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공식적인 통계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주목하셔서 이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할렐루야. 자,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크다, 때가 됐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가짜들이 등장할 것이니 너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중에 누가 진짜인지 분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말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분별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설득해요. 내가 예수다, 난 보혜사다, 난 재림 예수다, 난 구원자다, 이렇게 막 설득하고 다니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예? 우리 교회에 구원자가 있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무조건 가짜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면, 구원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가짜다. 할렐루야.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가짜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는 절대로 다시는 초림 때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초림 때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셨어요. 사춘기를 겪으시고 여러분 젊은 시절을 겪으시고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맞아요. 초림 때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에 여러분 연약하고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교주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고 비슷하다. 예수님 2000년 전에도 그런 일 당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재림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재림 예수는 다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이렇게 오세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아멘. 재림 예수님은 다시는 어떤 여인에게 태어나서
작은 아이로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장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형태로 이 땅에 오지 않으세요. 재림 예수님은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 심판주의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번에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분을 보는 그 순간 모든 인류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 구원자구나. 왜 그때 전도와 선교가 멈추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전도,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광 가운데 구름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그가 구원자라는 것은 다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에서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는 초림 때처럼 연약하게 오지 않으세요. 고초와 고난 그런 거 없습니다. 재림 예수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분 말고는 전부 가짜예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면요, 자신을 더 이상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보면 그가 구원자라는 것은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누구든지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면 속지 말라. 절대 그를 따라가지 말라. 그는 가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보혜사라고 주장합니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으로 오는 재림 예수는 없어요. 인간으로, 그냥 인간의 모습만으로 오는 재림 예수는 없어요. 우리 교파에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만약 태어난 날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군대 갔던 뭐 그런 사진도 있고, 뭐 결혼도 언제 한 번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그는 가짜예요.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살펴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속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저기가 혹시 진짜가 아닌가? 한번 알아봐야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아멘.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 말고는 전부 가짜예요. 뭐 이단을 알아야 이기지라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단 분별법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 외에는 모두 가짜니 알아보지도 말고 가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JMS도 이단이고, 그래서 신천지도 이단이고, 그래서 통일교도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하는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성경에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난리의 소식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래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로부터 무서운 재앙과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다 읽지 않았지만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후반부 보시면은 하늘의 천체, 해와 달과 별의 이 질서가 흔들리는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종 징조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징조의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요.
지진과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 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 숨을 쉬면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있는 땅이 있고 바다와 땅은 경계가 있어서 바다는 땅 위로 넘어오지 않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땅은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걸어가기에 적당하게 서 있고,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이죠. 실은 제가 현상적인 것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중요한 원리들이 계속 들어있죠.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24시간 만에 한 번씩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는 왜 생기나요? 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그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구과학 시간 같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계절의 변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모든 질서의 총합이 이루어져야, 그 질서가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기에 왜 이게 부족함이 없죠? 공기 중에는 20%의 산소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아무도 유지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이상하게 바다는 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땅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산소가 있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내가 마실 만한 물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냥 의례히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해 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가을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여러분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땅에 발을 딛고 걸어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도무지 도대체 인간이 단 하나라도 공헌하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지구를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을 시킬 힘이 있습니까? 누가 지구를 자전시키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실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나면 우리는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체의 모든 만물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어리석은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땅 위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이 주신 태양의 햇볕을 맞으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 몸에 세포 하나도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을 입으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의 말할 수 있는 혀와 입술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주의 마지막 날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히 여겨왔던 모든 것이 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바로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 나서 숨을 쉴 때 숨이 쉬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기 전에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나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 하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세상 권세는 망하고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 무궁토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의 영광은 지금 보기에 굉장해 보이지만 끝나는 날이 올 것이, 여러분, 끝나는 날이 있는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금은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완성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끝이 있는 나라와 끝이 없이 영원 무궁한 나라 중에 어느 나라의 백성 되시겠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나요? 여러분, 세상은 좋아 보여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근데 끝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영광에 비교하면 세상 영광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찰나에 불과한 세상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문학적인, 수사적인 그런 표현으로 보이시나요? 비유적 표현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천, 따, 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지하니까 이게 무슨 한 단어처럼 보시는데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분명히 이 천지가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두 단어. 태초에 하나님,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만물 가운데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것 두 개가 바로 이 하늘과 땅이거든요. 딴 건 다 바뀌어도, 여러분, 강산은 변해도, 여러분, 홍수가 나도 하늘과 땅, 이 두 가지는 고정된 틀이잖아요. 비가 와도 하늘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천둥이 쳐도 역시 하늘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 세팅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먼저죠?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되어야 할까요? 인생의 기초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인생의 기초를 땅에 두지 마십시오. 인생의 기초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절대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 보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때 영원히 견고한 인생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몇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자, 34절의 말씀에서는 피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지금 34절과 그리고 35절, 36절의 말씀은 서로 다루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34절에서는 피해야 할 것이 나오고 35절, 36절에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이. 피해야 할 것을 34절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이 중에서 방탕함이라는 것이 약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이라는 표현은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그 방탕하고 오늘 나오는 요 방탕은 원어적으로는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원어로는 달라요. 이게 다른 뜻입니다. 어떤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함이 가지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일 적합한 단어는 숙취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해요.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죠? 숙취. 어젯밤에 술을 마신 거예요.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몸이 안 좋아요. 네, 할렐루야. 머리도 아프고, 예. headache. 아, 할렐루야. 머리도 아프고, 현기증도 나고, 그래요. 지난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다음날에 나타나는 증상. 머리 아프고, 현기증 나는 바로 그러한 증상들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죠.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어로는 세 가지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 의미적으로는 실은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한 세트라고 하는 거죠. 한 세트. 방탕함과 술 취함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술 취했죠? 오늘 술 취했죠? 네. 내일 되면 몸이 안 좋아요. 아무리 컨디션 먹어도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술 취했으면 다음날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시의 쾌락이 있는데요. 다음날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특징, 어떤 거죠? 순간의 쾌락과 영원한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 영원한 후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우리 둘 중에 선택하는, 하나님 언제나 이 둘 중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자, 얘들아, 선택해라. 순간의 쾌락은 있지만 영원히 후회하는 길이 있다. 또 한 가지의 길은 잠깐 고난이 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있는 길이 있다. 둘 중에 네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뭐 선택하실래요?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명한 것을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대단히 엄청난 걸 포기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올해는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 해보면 그냥 딱 차분하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는 쪽하고 안 믿는 쪽하고 어느 쪽이 나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는 쪽이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아세요? 믿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을 감수하며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듯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반드시 그 뒤에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고 많은 죄악된 쾌락들이 있는데 굳이 술 취함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어요. 딴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술 취함 하나를 지적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쓰는 누가는 바로 2000년 후에 바로 한국 땅에도 이 술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 썼을지도 몰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소주 5병 먹어야 취하는데요. 그러면 4병까지는 괜찮은 거죠?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영향을 받지 말라.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두 잔을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하고 세 잔 마시면 세 잔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술이 가지는 광범위한 영향력, 마지막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이 하나, 술 취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성경적인 언급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말씀 말고도 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것을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구약을 보시면 술을 금하고 있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제사장, 왕, 나시린 이 세 부류예요. 이 세 부류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술은 금지됩니다. 함께 레위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 제사장에게 주는 이 규례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희는 죽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를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이 술이 금지되는가? 특별히 거룩한 회막 가운데 들어갈 때 왜 금지되는가? 그것은 분별력에 대한 문제예요. 술을 마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흐려지면 이 제사장이 마땅히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 분별력이 흐려지기에 절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술을 금하는 부류는 왕입니다. 왕. 잠언 3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르무에라,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백성들의 판결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자, 잠언 말씀에서는 왕입니다. 왕.
왕인데, 여러분, 너가 정말 지혜로운 왕, 아름다운 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술을 먹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역시 분별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술을 마신다면 너가 분별력이 흐려져서 백성들을 잘 판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 판결을 어지럽게 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분별력입니다. 자, 제사장과 왕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최고위층, 최고의 리더십들에게 적용되는 이 규정이라는 걸 아시겠죠? 최고의 리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제사장과 왕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을 금하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에 대한 원칙, 민수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든 안 된다. 여기서 술을 절대 먹지 말아라라고 규정되는 또 한 부류는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은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지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그래서 이 시대와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룩한 영적 리더라면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것은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한테 무슨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있어요.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과거에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과거에 나는 세상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바뀝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영적 원리예요.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아주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왕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 구약시대에 왕에게,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그 규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규정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길지어다. 분별력에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분별력.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룩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만약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술을 끊으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을 돌아오시면 바로 이 술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너희 마음이 짓눌린 상태. 다시 한번 우리 34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덕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자,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게 될 것이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짓눌릴 것이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 인생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 마음을 좀 풀려고 술 한잔 하시잖아요. 오늘 술 한잔 해야 되겠다고, 좀 풀어야 되겠다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술 한잔을 마시면 내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은 술 한잔을 마시면 내 마음이 짓눌릴 것이다. 우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마음이 눌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죄의 종된 상태는 죄 지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상태, 바로 눌려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술 마실 때는 술 마실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안 마실 자유가 없는 상태, 눌려져 있는 상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술은 2차, 3차의 죄악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은 내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요? 이것은 죄의 권세거든요. 이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가 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도 젊었을 때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다는 것이죠. 술이 체질인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체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저는 올바른 신앙을 갖기 전에도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제가 아시는 그분은 술이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시고 막 취하지도 않고 즐겁게 마셨는데 언제 그 술이 끊어졌느냐?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는 그 순간부터 술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맛이 없어서 안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맛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면 더 이상 술은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면 더 이상 죄악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과일 주스를 마시고 나면 과일 향은 싫어지는 것이고요. 진짜 이 손맛이 담겨진 진짜 음식을 맛보기 시작하면 조미료는 맛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이 되었을 때 술 취함으로부터 떠나라.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뭔가? 염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원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염려는 그냥 그 의미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왜 나누어질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나누어질까요?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집니다.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에 의지할 만한 존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다신교의 나라를 보세요. 일본은 800만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800만의 신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기 가면 여기 신이 걱정되고 저기 가면 저기 신이 걱정되는, 안방 가면 안방 신, 건너방 가면 건너방 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 너무 복잡하죠. 탑 리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넘버 원이신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800만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납니까? 한 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마음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그 한 분을 향해 드려지는 하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The one.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 내 하나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의 비전을 품고 한 평생을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단 한 명의 배우자를 만나서 단 한 번의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했지만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마지막 말씀에서는요,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아까 34절에서는 피해야 할 것이었죠. 피해야 할 것,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를 피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 뭐죠? 깨어 있으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아멘. 어떻게 깨어 있으라? 항상 언제나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자신 스스로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내가 깨어있는 방법은 뭔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뭔가?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언제나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하면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은 기도의 상태. 나는 홀로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만 보게 돼 있고 내 삶의 한계만 보게 돼 있고 내 조건만 보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시야가 하나님의 역사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홍해만 보이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보이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성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일 것입니다. 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기도하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세요? 염려 있으세요? 주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근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그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그 생각은 진짜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속임이에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된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었다면, 눈에 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능력이에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나 이 마지막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고 공포의 소식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것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찰나의 세상 영광을 손에서 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간구한다면 세상의 죄악을 포기하세요. 잠깐의 고난 이후에 오는 영원한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을 소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눈앞에 있는 세상의 쾌락과 영광만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우주 역사의 끝이 있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것을 나도 쫓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현실을 바라보며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그 영원한 영광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 눈을 들어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찰나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찰나뿐인 영광을 위해서 영원무궁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젊은 날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술 취하면서 떠나게 하소서. 방탕하면서 떠나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주님, 내가 현실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날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선교와 모든 전도는 끝이 납니다. 선교와 전도는 영원 무궁토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영원 무궁토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특별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석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의 회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가정의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이 사회에서 복음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게 하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내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교할 때 나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내 눈은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짧고 짧은 나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시선은 영원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저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짧은 생애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에서 사역하고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